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 26살 이은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운이 좋게도 어썸블리스 형님께서 진행하시는 다이어트 프로필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전 파워리프팅 대회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어썸블리스 형님을 지켜봐왔습니다. 아, 이 사람 노잼이다. 재미는 별로 없지만 좋은 동네 형과 같은 어썸블리스 형님과 같이 제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기회가 될수 있었던 기회인 만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썸블리스님의 바디 프로필반에 참가하게 된 차부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컴퓨터공학과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으로 파워리프팅과 미식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던 도중 선배의 꼬임을 넘어가서 100kg도 한번 찍어보고 무릎 인대도 새로 갈았을 만큼 제 운명을 바꿔준 미식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기까지 두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시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 완전 육식파인데요. 우연찮게 넷플릭스에 있는 What the Health 그리고 The Game Changers라는 채식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채식이 운동의 퍼포먼스와 건강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라는 논리에 매료돼가지고 두 달 동안 직접 비건식을 체험하고 장점과 단점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진행 과정은 제 인스타와 그리고 도리스님의 채널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차바! 안녕하십니까. 23살 대학생 심미선입니다. 제가 이제 어썸블리스 바디 프로필 채널에 합격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26살, 그리고 네. 이름은 심상원이라고 하고요. 제일 한창 피크 찍었을 때가 140kg 정도? 와. 그랬어요. 근데 막, 그냥 저 혼자 그냥 스스로 그냥 단백질 위주로만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칼로리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물로만 하고. 안녕하세요. 23살, 라프라고 합니다. 제가 바디 프로필을 한 번은 꼭 찍어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도움도 받고 재밌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번 열심히 지금 두 달 동안 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 지안? 제가 바꿀 개명 이름이 이지안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네. 지안. 필라테스 강사하고 체대 입시 강사하고 비록 자퇴는 했지만 체대에 잠깐 몸을 담갔다 나와가지고 자, 저희가 체중 감량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신체 변화 사이즈도 한번 재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사이즈를 다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사이즈가 조금 감소하고 허벅지나 가슴둘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거를 선호하고,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엉덩이 사이즈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허벅지 사이즈를 살짝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목표를 한번 두고 저희는 다이어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 61 허벅지는 68 60.5 한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해서, 물론 다이어트에 관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도움을 드려서 한번 식단이나 운동 같은 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 그렇죠,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겠죠? 다음 주 일요일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촬영 끝나고 2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지안님도 나와주시죠. 아, 정말. 네. 2주간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이사 네. 준비한다고 네. 사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해야죠. 이제 시작하려고요? 네. 그럼 2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해봅시다. 열심히 하는 걸로. 네. 그러면 다음에 정권 지금 체중이 한 얼마 정도 빠지셨죠? 제일 많이 빠졌을 때까지를 하면은 네. 6kg 빠졌어요. 6kg가. 네. 6kg 빠졌는데 다시 2kg가 올랐고. 몇 칼로리 정도 드셨죠? 많게는 700 정도. 7?
7분 하루에. 예, 그쵸. 네, 밑땡. 저는 이제 블리스 형님의 영상을 모방하다시피 따라오고요. 브라질 키토제닉 하고 있죠? 네네. 네. 2주간 4kg에서 5kg 정도 그냥 하고 있고, 스트렝스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 시작한 지 1주만 좀 엄청 심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컨디션 최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 키토 못하겠더라고요, 형님. 네? 맨날 삼겹살 먹고, 네? 족발 먹고, 치킨 먹고, 네, 치킨 먹고. 치킨은 못 먹지 않아요? 구운 치킨. 네. 지금 키토제닉을 시작했다가 네. 내 라이프스타일과 안 맞아서 바꿨다. 약간 저탄수로 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저탄수 다이어트 그냥 약간. 저탄수? 네. 근데 그 카운팅은 해요 그러면? 카운팅은 한 마이너스 한 7, 800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목표로 하면 한 마이너스 500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트래킹을 하면서 하고 있긴 네, 하네요. 트래킹 하면서 형님 영상 보고 하고 있죠. 오케이. 몰라. 그래서 지금 얼마나 빠졌어요? 지금 한 400g. 400g 20 동안 빠졌어요. 잘했네요. 오케이. 자, 다음 저희 차보님. 저희 지금 뭐지? 그 베지테리언?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다는 사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네, 먹을 수 있는 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외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먹음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남더라고요. 힘도 없고 이래서. 공복감은 어때요? 공복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거의 한 3, 4시간 간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배가 포만감을 잘 안 느낄 것 같은데. 자, 다음 람소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그냥 무조건 근데 술을 좀 줄이려 하고요. 아, 원래 술을 좋아하시죠? 네, 술 좀 많이 줄이고 그냥 밥, 점심, 저녁 먹을 때 이제 원래 밥 거의 두 공기 먹었어요. 네. 그다음 볼킹밖에 안 해서 네. 지금은 거의 밥 반 공기 아니 3분의 1 하고 단백질을 거의 더 많이 먹어서 하루에 4끼 정도 먹었어요.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운동을 해볼 건데 제가 사실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지아 선생님이 필라테스 선생님이죠? 네. 그리고 많이 대회도 좀 나가셨었죠? 네.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